일단 눈에 확 띄는 게 그죠. 네. 커피 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네. 용품들이 쫙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25 디그리즈의 변지훈 대표라고 합니다. 이 커피 용품들, 기물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네. 약 2천여 가지의 네. 커피 용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네.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직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네. 매장입니다. 부정동 카페거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희가 이제 분당 정자동에서 3년 있었고요. 네. 보정동에 온 지는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네네. 아, 그렇다면 제일 힘든 점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브런치 메뉴나 아니면 네. 이제 디저트 메뉴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아. 그런 면을 좀 더 좀 좋은 팁을 받고 싶고 네. 조언을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네, 맞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오늘 또 더 깊은 얘기를 추천해서 네.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싱글은 네 가지가 상시 준비되어 있는. 네, 이제 시즌에 따라서 좀 뉴크랍이 나오면은 그때에 따라서 이제 한두 가지는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에티오피아 콩과 예멘 모카, 케냐 더블A 하고 이제 과테말라 이렇게 네 종류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이게 긴장이 되네요. 제가 드립을 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멘 모카 마트. 이제 드립커피. 네. 요거는 아메리카노. 네. 요거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네. 아, 이렇게 세 가지 먹어보면 사실 커피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 가게에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좀,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커피의 그 뜨거우면서도 깔끔한 그 맛이 좋은데 아, 특히 커피에서 그런 깔끔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대표님 에스프레소 드셔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에스프레소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묽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추출량이 너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추출량을 베이스로 아메리카노를 좀 만든다면은 비율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베이스로 라떼나 우유가 들어간 그런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들었을 때도 대표님이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맛이 생각보다 조금 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대표님 이제 드립하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네. 실제로 이 한 잔을 내리기 위한 커피 양 치고는 좀 많은 양을 사용을 하세요. 네. 그 사용하는 양 대비했을 때 추출량으로 봤을 때는 이 커피의 재료가 한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65% 정도의 수율만 뽑아내고 그 다음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잔 용량 대비 비율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커피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추출량이 있는데 네. 그 추출량을 기본으로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나 기타 등등의 어떤 메뉴를 뭐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추출량을 첫 번째로 얼만큼 잡을 건지가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